쌀국수집이에요. 이름이 14이라고 지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구글 지도 보다가 여기 사진 보니까는 갈비국수 같은 게 갈비 쌀국수 같은 게 있어서 여기 와서 오늘 저녁은 먹어보려고요. 14 주소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 볼까? 신자오. 자, 테이블에 앉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 뭐 유추스. 이거는 매운 고추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라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열어보면 이거는 마늘 절인 거 같고요. 식초 냄새가 좀 나네. 이건 무슨 소스인가 보네. 이건 뭐 간장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역시 젓가락은 나무젓가락 휴지. 그 다음에 여기 스푼통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쌀국수집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쌀국수는 12만 동어 6,000원이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거겠죠. 일단 닭배시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네, 이건 뭐 그냥 종류가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맞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쌀국수는 여기 65,000동.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생고기 차돌박이 쌀국수로 이건 50,000동. 아, 일반적인 쌀국수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 그 다음에 서리군 쌀국수 50,000동, 아롱사태 쌀국수 60,000동, 소고기 힘줄 쌀국수 쫄깃쫄깃한 거죠? 이것도 50,000동. 그 다음에 양지머리 쌀국수 50,000동. 삶은 달걀도 팔아. 아, 삶은 달걀은 만동이네. 이것도 국물에 담아져 나오나 보네. 그다음에 곱창 쌀국수, 이거 유명하죠. 요거는 8만동에서 12만동. 소고기 스튜 쌀국수. 그것도 6만동. 대부분이 뭐 5만동, 6만동 하는 것 같아.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유명하죠. 요거. 스페셜 소갈비 쌀국수래요. 갈비가 들어가고, 뭐 이거 고기 있고, 뭐 이렇고. 15만동이야 이거는. 아, 이거는 7,500원, 8,000원 하네요. 한국식 갈비 쌀국수. 이건 좀 매운가 보죠. 매운 곱창에다가 이것도 역시 갈비하고 뭐 고기하고 다 들어갔나봐요. 아, 소 옆구리 쌀국수. 아, 이거 129,000원. 옆구리가 맛있죠. 소는 갈비 얘기하는 것 같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라우라고 써있는 거 국물 요리도 뭐 이렇게 있나봐요. 자, 저는 그냥 뭐 15만동짜리는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요거 일반적인 쌀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양진머리 쌀국수. 그 다음에 꾸요는 요거 먹는데요. 소고기 스튜 쌀국수 6만동짜리 컴라우텀. 자, 저는 컴라우텀이라고 꾸요한테 부탁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수 빼달라는 뜻이래요. 컴라우텀. 꾸요가 가르쳐줬어요. 호띵이라는 식사. 아, 호띵이라는 컴라우텀. 오케이. 짜다. 일단 기본적인 메뉴에 한국말이 다 써 있어. 그래서 오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메뉴 보기에도. 오케이, 이제는 뭐 주스, 망고 주스고 뭐고 이런 거 다 지겨워서 일단 오면은 그냥 물 시켜요. 요거 티. 짜다라고 하거든요, 짜다. 뭐 음식 같은 거 뭐 싱겁다, 짜다 할 때 짜다. 짜다라고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꾸요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꾸요. This name? T. Vietnamese. 짜다. 짜다. 아, 그죠? 짜다 이러죠. 네. 짜다래요. 짜다. 아무튼 억양이 있어요. 아무튼 억양이 있어요. 이렇게. 와, 나왔어요. 지금 나온 건 꾸요 거.
같은 일반적인 쌀국수와 여기는 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고수는 없고요. 뭐 컴 라우텀이라고 해서 고수 빼달라고 했으니까 고기는 가장 일반적인 평범한 고기 양도 꽤 있네. 두 개, 세 개, 여기도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단 고기 이게 끝으로는 고기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아. 와 이제 완전 맛집. 국물도 너무 좋아. 아 이러니까 소띵이라는 식당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구나. 이 정도가 2,500원이면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와 다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뭐 다른 집도 뭐 맛있지만 오, 여기는 진짜 맛있네. 한국에 들어올만 하네요. 2,500원의 행복. 아, 여기는 진짜 강력 추천. 애기들 귀엽네. 에, 베트남 사람인 꼬요도 이 집이 맛있대요. 자기가 쌀국수는 잘 모르는데 먹어보니까 그냥 맛있대요. 방금도 꼬요가 지금 이거 그 계산서 달라고 하는데 계산서가 지금 베트남 말로 뭐라고 했는데 해. 등띠엔? 네. 등띠엔? 등띠엔. 아, 계산서 달라는 거를 등띠엔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알아두세요. 네. 계산서 주세요. 등띠엔. 오케이. Thank you. Very delicious. Very hungry. Thank you. Thank you. 와, 이 집은 진짜 너무 맛있다. 다시 한번 와 이렇게 생겼어요. 주소는 저기 저렇게 돼 있고 아 아무튼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아, 진짜 맛있었다. 영업시간은 아침 6시에 오픈해서 낮 2시까지 하고 닫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좀 문을 닫는 시간이 있나 봐요. 저녁 시간은 5시부터 밤 9시까지